예, 우리 일곱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分享第七讲。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神的话语是罗马书16章20节。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找到了，我们一起来读。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곱 번째 이제 말씀은 로마서 16장과 전도 캠프입니다. 那第七讲的主题是罗马书16章和传道营。 지금 중국의 중요한 신학생들과 또 중요한 전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我们现在跟中国的这个重要的神学生们和重要的施工者们一起来分享话语。 사실은 중국도 더 이상 이제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죠. 其实呢, 중국呢, 不只是一个国家, 乃是能够影响到全世界的国家。 미국 다음으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首先是美国, 再来就是中国呢, 能够影响到全世界。 사실상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죠. 其实也会成为呢世界的工厂。 전 세계에 중국 물건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因为全世界呢中国货呢都进到全世界里面。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장을 중국에 세워가지고 중국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외국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那全世界很多国家呢在中国呢立工厂，然后制作了那些物品，然后再送到外国去。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 외국 기업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所以呢在中国里面有很多的外国企业。 외국 공장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真的有很多的外国的工厂。 거기에 따라서 그 외국인 그 산업인들과 전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按照这个呢，有很多的外国人和产业人士们进来了。 뭐 북경뿐만 아니고 뭐 상해라든지 이런 무역이 활발한 도시에 보면 외국인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那不只是北京啊，像上海有很多的跟外面呢，就是有这个外贸的贸易的。 그러면서 보면 이미 중국도 다민족 국가로 지금 준비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中国也是呢，已经准备好了成为一个多民族的国家。 그래서 중국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이제 사인이라고 봐야 돼요. 所以呢，透过这个来看呢，中国福音化呢，也影响到世界福音化，是一个非常重要的神的启示。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중국인 숫자가 약 1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据我所知道呢，分散在全世界的中国人呢，将近1亿啊。 전 세계 다녀봐도 중국인 없는 데가 없습니다. 所以到了全世界的时候呢，每个地方都有中国人。 그래서 중국 복음화 하면서 동시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죠. 那现在已经临到了中国福音化，同时也要做世界福音化的重要的据点。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을 중국에 초대를 했죠. 前不久呢，就是中国呢邀请了非洲的那些总统们。 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当我看到那新闻报道的时候，吓了一跳。 아프리카가 약 한 54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두세 나라 빼고 대통령이 다 왔어요. 那像非洲呢，差不多有54位的总统呢，除了两三位总统没有来，都来了。 이유는 중국의 돈을 도움받아서 그 지금 나라의 길을 닦고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理由就是呢，中国他们要受到中国的帮助呢，而且在那个国家呢给他们开路。 그래서 그때 시진핑은 아프리카의 대통령인가 이런 말까지 나왔다니까. 当时呢，他们说习近平呢，甚至于像个非洲总统。 제가 실제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도 가 보니까 그 큰 아주 잘 닦은 길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놔준 거라더라. 实际上呢，我到了非洲坦桑尼亚的时候，它坡度路非常好，那是中国人给弄的。 우리 전에도 안 들었으면 바누아투에 있는 그 국제 그 센터를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지어줬다잖아요. 那之前也听到在瓦努图呢就有一个唯一的这个国际的中心那也是在中国盖的。 자, 말하자면 이제 중국 복음화와 함께 동시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那换句话就是说我们呢抓住了中国福音化，同时也要抓住世界福音化的这个应许。 그래서 우리 지역 복음화와 함께 또 세계 복음화를 두고 어떻게 전도 캠프를 인도바다에 될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我们要确认呢，按照地区福音化如何同时来做世界福音化。 그러려면 먼저 이 전도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这样的事呢，我们再一次要确认有关传道的理由。 왜 전도해야 되는가? 为什么要传福音? 왜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가? 为什么我们要直到地极要传福音?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所以跟所有的国家民族呢无关的就是说我们所有的人呢要按照神的形象了来做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돼所以呢所有的人类呢理当要领受福音전 세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번져가고 있습니까现在全世界呢有一大堆的问题 그러나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터진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죠. 但形成一个国家之前呢，先有了创世记三章的问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면서 민족과 나라가 형성됩니다. 在创世记十一章里面呢，因为巴别塔事件呢，他们就有呢用同样语言的人呢，他们形成了一个国家。 그래서 그 이전에 생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나라의 근본 문제. 所以呢，我们之前呢，所有的创世三章的问题呢，就是所有国家的问题。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의 근본 문제입니다. 是所有的人所有家庭的根本问题。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갈보리산에서 완성하셨죠. 但神呢给我们创世记三章十五节的福音，而且在加吕山上呢完成了这个福音。 그래서 모든 나라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所有国家的解答呢是唯独基督。 237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은 가장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那在237国家里面能够传耶稣基督这个福音呢，这对神来开始是最理当、理所当然的。 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많은 영적 문제와 있습니다. 那先进的国家呢，按照先进的国家有很多的属灵问题来了。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많은 영적 문제와 있어요. 那落后的国家呢，按照他们落后的国家呢，有很多属灵问题。 복음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除了福音以外呢，没有路。 자, 거기다가 이 복음 운동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这福音运动呢，并不是你做也可以，不做也可以。 안 하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是有呢必得做的必然性的理由。 전도의 필연성. 是传道的必然性。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는 다민족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现在中国也是一样，全世界呢已经变成了多民族的国家。 그래도 현재까지는 제일 세계 최고의 다민족 국가가 미국이죠. 那到目前呢，世界上多民族最多的国家就是美国。 전 세계 엘리트들과 중요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那全世界的那些精英们呢，就聚集在美国里面了。 그래서 현재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所以现在呢，就是说在世界范接近世界福音的国家，世界福音化的国家就是美国。 그러나 그 다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재앙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如果呢，我们没有向这个多民族的传福音的时候呢，最接近的灾殃的国家呢，就是美国。 왜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如果不向多民族传福音的话，会怎样？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종교, 우상, 영적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那他们带来的宗教、偶像、属灵问题呢，都会显出来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세계 복음화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像他们传福音的时候呢，就会变成世界福音化的国家。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재앙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如果不向他们传福音的时候，就成为世界福音化上是最受到灾殃的国家。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면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所以我认为在世界上呢是最好的国家而且最危险的国家就是美国. 뭐 북한의 주체 사상 뭐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사상 우상 다 들어와 있습니다. 像朝鲜的讲的主题思想，当美国呢是全世界所有的思想都进来了. 가장 시급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所以我认为呢最紧迫的国家是美国，所以各位要一起祷告. 그래서 지금 미국에 RU가 세워진 겁니다. 所以在美国立了 RU. RU는 미국 복음화만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RU나 不只是为了美国福音化所立的，乃是为了救活237国家所立的. 미국에 세운 이유는 이제 가장 많은 다민족이 와 있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因为在美国所立RU的原因，就是说因为有最多的多民族嘛，所以能够做接近这个世界福音化。 그래서 앞으로 237 나라의 지도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RU를 연결해서 다 훈련받고 파송이 돼야 돼요. 所以也有呢，237国家的这些呢重要的人，而且呢这remnant或是中职者都要连接到这个 RU啊。 근데 지금 중국도 만만찮다니까요. 那中国也不差。전 세계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是向着整个世界呢带来影响的国家.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중국 안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所以希望中国人呢回复这个真相，然后呢就要向很多多民族呢要传福音的. 아유 뭐 미국 사람이 유럽 사람이 우리한테 복음을 받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야, 美国人呢欧洲人呢能够从我们这里领受福音吗？不是的.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군인 고넬료가 로마가 속국한 나라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복음 받잖아요. 所以在第十章里面呢，就是说呢，就是罗马国家的这个哥尼流呢，他向着这成为属国的这个彼得呢，从他身上领受了福音。 지금 한국에도 미국, 유럽의 뛰어난 제자들이 한국에 복음 훈련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现在在美国、欧洲呢，很卓越的这些门徒们，为了受训呢，来到韩国。 그래서 중국 안에도 본격적인 다민족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希望在中国里面也有正式开始做这个多民族的事工. 그래서 이 전도는 선교는 재앙이냐 선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所以呢传道宣教呢就是要么就灾殃，要么就是宣教，是非常重要的. 우리나라가 재앙 국가가 될 것이냐 선교 국가가 될 것이냐는 이 다민족 전도 운동에 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那就我们国家是不是现在灾殃的国家呢，或是宣教的国家，是在于呢多民族的事工？ 우리가 전도 캠프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那我们要做传道营的绝对的理由。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也是绝对主权者的神呢在带领我们。 한국에도 180개 나라가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知道在韩国已经有180个国家进来了。 중국 안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在中国也是有很多的外国人进来了。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这是绝对主权者的神已经允许的。 그럼 그 속에 절대 계획이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那在那里面有绝对计划嘛？그 계획을 절대 능력으로 이루시잖아요.那拿着绝对能力来成就嘛？그러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을 보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 그 말. 那绝对主权者的神呢，就是让我们国家呢有很多多民族进来是有绝对的理由和计划的。 그 속에 분명히 예비된 다민족 제자 숨겨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我们相信在那里必定有呢这些多民族的门徒呢就隐藏着而且差遣过来。 그 속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교역자 분명히 하나님은 숨겨 두셨습니다. 是很清楚的藏起了这个多民族的种植者和教牧同工. 그래서 한국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在韩国有一个人呢向外国的劳工呢传福音了.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那有一位信士呢路过的时候就向着一个外国的劳工呢传福音. 이분이 예비된 사람이라 복음 받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他是预备好的人呢，所以领受了福音呢，完全集中于话语。 우리 신학교까지 가서 졸업해서 목사가 됐어요.他呢，甚至来我们神学校念书，而且毕业当了牧师。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回到自己国家做福音运动的时候呢他受到了很多生命的威胁但是还是传扬福音 그분이 그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 아닙니까? 他就是孟加拉的萨拉牧师 제가 듣기는 주위에 2,000명의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같이 전도 운동하고 있다더라고요. 据我所知道呢周围有2,000多的这个门徒起来呢一起做这个事工 막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 那就是说他们呢就是说一传匪呢被坐去坐牢的时候他们没有动摇的时候呢圣徒呢他们的信心呢更稳固啊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의 믿음을 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他们看到呢就是不怕死的这些有信心的这些施工者们呢所以那些使命者门徒们他们也是呢站起来了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대학에서 이렇게 그 작은 연구소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那我们教会有位确实呢在大学那边做一个小小的研究所而且做生意 대학에 보니까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因为他在大学里看到有很多的非洲的留学生啊 1년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다민족 복음화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대요. 他一年来呢在教会晚上在教会睡然后呢祷告呢希望能够使多民族福音化 그러는 동안에 돌아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중요한 제자들이 한 20명 열몇개 나라 이래 막 모여 있는 거예요. 然后呢这样当中呢就兴起了在非洲呢差不多二十多个国家呢重要的这些人呢来了 그중에 유학생 한 명이 복음을 받고 1년 반 정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那其中呢有一个留学生啊他领受福音呢在我们教会呢有一年半的时间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是莱比亚这个国家 근데 이분의 형님이 아마 목사님이라. 他的哥哥是牧师. 이 복음을 전해주니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메시지 어디서 났냐고. 那个弟弟呢向他传了这个福音的时候这个牧师听了吓了一跳到底这个福音是从哪里听到的 그래서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계속 우리 메시지 영어로 통역된 거 많으니까 막 계속 보내준 거예요. 因为那边使用英文嘛所以我们就一直给他英文的资料啊 이 목사님 완전히 결론 내리고 교회에서 막 복음만 막 계속 말하고 계신 거예요. 那个牧师呢完全下结论了所以在教会呢只讲福音몇백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사모님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말을 那师母呢带着几百名的孩子们就在那有学校嘛所以呢师母也是一直跟他们讲福音 제가 그 교회 학교 사진도 보고 그랬거든요 我也看到那个教会和那个学校的照片 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而且他们联络我们想成为我们以马内利的地教会 지교회 하지 마라. 不要做地教会. 그 목사님이 안수받은 교단이 있고 있을 거 아니냐. 有那个牧师呢二手的那个教派嘛. 왜 거기서 나와서 또 우리 다락방으로 들어오냐. 거기서도 이단 만들 뭐 일이냐 말이야. 那你为什么从那里要出来呢？难道就还要在那做异端吗？ 그냥 말씀 듣고 훈련 받고 그 교단에서 같이 라이베리아 복음 하는 거다. 那听话语受信了跟那个教派一起呢使莱比利亚呢成为福音化就可以了그 목사님이 알아듣고 자기 교단에 목사님 50명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지를 한 거예요 那柳牧师呢也听了这个消息然后他们呢就邀请了他们教派的50位牧师呢来听信息啊 내용은 복음편지 内容是福音信 이 나라가 너무 멀어가지고 한 우리나라 오는데 비행기를 몇 번 타야 되고 한 5일 걸린대요 那国家很远呢所以他要来到那个国家的时候要换五次飞机来 근데 이 팀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 운동을 하고 那这个team呢在那样的情况里面也是做福音运动 지교회는 안 해도 교회 이름은 바꿨더라고 임마누엘 교회로 那就是即便不是地教会他的教会的名字换成以马内利教会 그 작은 사역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들로 연결이 되잖아요. 那这小小的事故呢，却改变了能够使一个国家呢福音化的作为。 제가 알기는 중국에서도 훈련 받다가 다른 나라로 가서 해외 지교에 세워진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而且我也常常听到，在中国呢受训练了，然后到了别的国家呢做这个地教会。 작게는 우리나라의 모든 성에 이런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用小的部来看呢在所有的城里面呢省里面呢就立这样的施工者来持续做福音运动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6장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입니까? 나 로마서 16장은 용 一句话来讲是什么内容呢?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30제자 명단이다 그랬습니다. 在这里提到了跟保罗一起呢做福音运动的30个门徒. 바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30명의 제자와 함께 로마 복음화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那保罗呢跟神所交付他的30个门徒呢来做了罗马福音化.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 구성된 전도 캠프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所以呢罗马十六章呢就是为了罗马福音化呢所组成的传道营的这个团队. 그래서 첫날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30제자 연약을 잡아야 돼요. 所以我们第一天呢讲的非常详细呢我和各位呢一定要做呢找出30个门徒.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같은 30제자 붙여주시면 우리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针对软弱的我们呢就是神给我们加点呢像罗马十六章的这三十门徒的时候我们也能够做的. 더 이상 엄살 부리지 말고 어리광 부리지 말고 목사님과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所以我们在那里呢也不要在那里撒娇呢就是说也不要像小孩子一样我们要成为一个保护者. 성경에는 목사님의 보호를 받은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보호했다고 나와 있어요. 就是保护牧师的人在圣经里面呢不是呢牧师保护了圣徒乃是圣徒呢保护了牧师. 아, 목사님이 내 지나가는데 내 인사도 안 받더라. 아야, 牧师我过去的时候他又不给我打招呼啊.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와주시고. 然后生气了也不来教会了.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엉덩이 두드리주면 또 교회 나와주시고. 然后牧师去探访的时候就是安慰他的时候又来教会. 그 짓 하다가는 동네 복음화도 못해요. 你这样做下去呢连你那个地区福音化都做不来. 목사님과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응답 받고 같이 현장 살려야 됩니다. 那跟牧师来一起的猛恩呢一起做施工而且要救活那个现场. 동역자. 同工. 함께 현장 살리고 제자 키우고 후대 살리고 그래야죠. 一起呢要救活那个地区的立门徒而且一起来做才是.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과 영적인 소통이 잘 됐는지 서로 사랑하는 중직자, 사랑하는 목사님 그런 관계요. 然后呢他们何等的领受话语在灵里面交通啊所以所爱的像亲戚一样像家人一样. 영적인 소통이죠. 属灵的交通.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맡겼다, 한 일을 맡겼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인정함을 받은 제자. 所以呢，让他负责一个人，负责一个地区的时候，不用再去管他了，就是到这个地步时候肯定的人. 목사님이 맡겼다, 교회에서 맡겼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믿고 인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那就是牧师让他做，或者教会让他做的时候呢，他能够摆上他的人生来做才是. 아, 그 권사님은 확실해. 那个劝士呢很确实. 그 장로님은 확실해. 那个长老呢很确实. 저도 말했지만 가장 최고의 요리를 만들 때 요리사는 가장 잘 드는 칼을 꺼내지 않겠어요? 那就是说呢一个厨师呢他要做最棒的料理的时候他一定会拿最好的刀来做嘛. 가장 중요한 일을 두고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제자,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那就是说在最重要的事情上呢牧师想到那样的重职者要成为这样的人. 그러면서 친척 같은 제자들. 而且像亲戚一样的门徒. 목사님이 전도운동하지만 사실 개인, 가정, 자녀의 어려움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那牧师呢虽然做传道运动呢其实他不容易说出他个人家庭儿女的问题. 자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其实有呢是没办法跟别人说的那些困难. 의외로 훈련비가 없고 차비가 없어서 훈련받으러 못 갈 때도 많아요. 有很多时候呢要参加训练呢没有车费没有这个训练费. 실제로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实际上儿女呢因为没有学费呢所以大学要放弃学业. 목사님 개인, 가정, 자녀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所以看一下牧师有没有个人呢家庭呢或者儿女呢有没有什么问题. 가족처럼 이렇게 목사님의 어려운 부분을 미리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像家人一样呢预先的关怀照顾呢需要这样的同工啊.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자폐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之前也说过有个牧师呢自己养一个自闭症的孩子啊就是他怎么能够牧会啊.
사모님은 아마 이미 집 나가고 목사님이 자폐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那师母呢已经离家出走了牧师自己一个养这样的孩子怎么去牧会呀 근데 이 목사님이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잘하시는 거요. 그这个牧师呢走向全国呢做的施工也那么好 알고 보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 갈 때마다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后来才知道有一个上了年纪的劝说说牧师只要出去施工的时候他负责呢管这个孩子 아침 일찍 나갈 때도 전화 오면 바로 가서 아이를 케어하고 那牧师早上一大早呢出去的时候他马上去照顾这个孩子 목사님이 며칠 있다가 와야 되면 아예 며칠간 데리고 자고 如果牧师呢几天呢就是要在外面施工的时候要几天带着这个孩子一起睡 그게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这看起来没什么，但绝对不是一个小事。 정말 귀중한 일이죠. 真的是非常宝贵的事。 그래서 중직자들은 교역자의 육신적인 부분을 살피고 교역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所以呢，圣徒们要关照呢，就是说教牧同工的这个属灵，就属肉的部分，教牧同工要照顾呢圣徒们的属肉的部分。 목적은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하자는 거죠. 抱歉，刚才倒过来了。目的是要做世界福音化。 그리고 가장 어렵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곳에 앞장서는 수고하는 자. 而且呢，在最困难人们不想做的部分呢，我们去做是劳苦的人。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완전히 인생 전체를 올인한 식주인가요. 并不是很有钱，乃是完全把自己人生呢摆上的接做接待全家会的人。 돈이 많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这并不代表很有钱就能做到的。 이 가이오는 그냥 목회자와 교회에 인생을 드리고 올인해 버렸습니다. 가이오呢干脆呢就是为了牧者为了教会呢把他人生呢完全摆上的。 이런 제자 30명 일어나면 그 교회 목사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那有这样的三十个门徒出来的时候，那个牧师呢就能做世界福音化的牧会了。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希望我们呢都能够得到这个门徒的应允。 또 저와 여러분이 바울 같은 그 교역자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呢也能够得到像保罗一样这样的教牧同工的祝福。 그래서 지금 여기 부교역자도 계신데요. 부교역자 주위에 완전 제자 30명씩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那在座也有副教牧同工呢，在你周围里面一定要找出30位门徒。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교사들, 사역자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当我们祷告的时候，神真的给我们兴起呢，就是说所预备的那些教师们或者重要的施工者们。 그분들하고 막 제대로 좀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이제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然后跟他们正式的，我们呢放着心来正式的来做施工。 다락방부터 해서 팀 사역 미션홈을 내 현장에 내 파트에 적용하면서 진짜 성경적 전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我们呢真的是呢，在我所负责的那个部门里面，在我所负责那个地区呢，从楼房开始到team施工，到missional，就是真的能够要做起来才是。 그리고 어린이 부서를 맡았다. 전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전문 교회 일어나는 꿈을 꾸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如果呢，你负责呢儿童施工的时候，你在整个国小面前呢，就是你要做这个施工的部分。 청소년을 맡았다. 전 중고등학교 앞에 청소년 전문교회 청소년 미션홈 이런 거 놓고 진짜 성경적 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如果你负责青少年的时候，你就在那个中学、高中学校里面做了专门教会，做了这个missional，然后正式的去做世界福音化吧。 사람 눈치 보지 말고. 不要看人的眼色。 사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也不要受到人的肯定。 목사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是边服侍牧师呢，站在神的面前，正确的去做做看。 여러분에게 이런 제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이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呢能够加添给你这样的门徒呢能够做到世界福音化的应允。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받았던 다섯 기초 메시지를 좀 성경도 직접 찾아보시고 계속 좀 묵상하면서 내 사역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那前面你领受这五个基础的时候，你也经我意义去找，然后适用在你自己施工里面，你亲自做做看。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 캠프를 이제 총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那我们现在是来总整理呢传道营。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那这不是我整理的，是按照柳牧师整理的内容。 전도 캠프가 뭐다? 딱 일곱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那传道营是什么？那七个呢？整理了。 자, 첫 번째 캠프의 정의.
뭐 전도 캠프 하자, 전도 캠프 하자 한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那我们说做传道캠프吧，传道캠프是什么意思啊？ 전도 캠프란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那传道营呢，用一句话来讲就是发光。 저는 22살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我22岁呢见到了基督。 어둠 속에 살아왔던 제 인생의 22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시간이었죠. 那一直过在黑暗的生活里面呢，就遇到了基督以后呢，我的22年以后呢，就开始发光了。 그리스도의 빛으로 제 영은 살아났고 제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했거든요. 那借着基督的光呢，我的灵活起来了，我的心呢开始得医治了。 어둡던 제 마음도 밝아지고 제 생각도 밝아지고. 那就像黑暗一般的我的心呢，我的想法就亮了。 얼굴도 밝아지고. 那脸也亮了。 제가 청소년 시절에 웃지를 안 했어요. 我青少年时期呢，我不笑。 근데 지금 웃기면 웃어요. 现在呢，好笑的我就笑了。 별거 아니지만 제게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看起来没什么，但是对我来讲呢，非常稀奇啊。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니까 가능한 거죠. 在我内心深处呢，有感谢呢，有喜了，有幸福呢，所以变了。 그래서 캠프란 한 사람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고 한 가문에 한 지역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 所以呢，我们所谓的这个 캠프呢，在一个人人里面，在一个家庭里面，在一个地区里面能够发光的。 그래서 캠프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의 캠프나 就是说在黑暗里面能够发光是光的庆典。 어떤 빛을 말하는 겁니까? 是讲的什么光？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像教材里面讲的创世记第一章1到3节。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떤 자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只要有创造的光照耀的时候，任何人都能活起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생명의 빛. 那约翰福音1章1到11节生命的光。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만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60章1到22节当基督荣耀之光照耀的时候万民能够得救的。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러 가는 자의 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在黑暗的地方呢，就是说能够去发光的人的脚步是何等美好啊。 흑암으로 가득 찬 한 지역에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러 가니 이 어찌 기쁘고 그 자체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那就是说在这个黑暗的地方呢，我们拿着这个是光呢去照耀的是何等幸福，而且是喜乐。 그래서 캠프한 다음 막 기분이 좋아야 돼요. 所以呢，讲到要camp的时候，应该很开心。 지금도 우리가 이게 캠프 아닙니까? 이 지역에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 那我们现在也做camp呢，就是在这个地区呢是发光的时间。 캠프. camp. 자, 그러면 이 캠프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굽니까? 那么这个캠프的主角是谁啊?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不是我们做。 캠프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那캠프的主角呢是唯独是基督。 예수 그리스도가 캠프의 주인공입니다. 那耶稣基督呢就是这个캠프的主角。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그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创世记3章15节呢，那个主角呢，在那个现场里面实行他的能力。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创世记3章18节的这个主角呢，他使所有的地区、所有的灾殃呢倒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굉장한 빛의 축제입니다. 이사야서7章14节呢，以马内利的主角呢，在那个地方呢，兴起了极大的庆典。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기도나 다 완전了所有的应许。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再来是马太福音28章16到20节。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那复活的主呢，他呢就是说在天上地下拿着天上地下所有权柄呢，直到世界末了常与我们同在。 주님이 직접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主呢亲自呢拿着所有的权柄呢与我们同在。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马可福音的16章16到20节。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那坐在宝座上的主呢亲自做工。 그래서 이 캠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所以呢所谓的camp呢是神呢亲自准备呢基督呢在进行呢圣灵在做工是这样的 자, 캠프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나 캠프의 배경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캠프를 하는 겁니까? 我们拿着什么样的背景来做这个camp?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那就是你们借圣灵的时候得力的时候呢神的国度就临到了. 하나님의 나라가 캠프의 배경입니다. 那神的国度呢是camp的背景.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也是呢坐在宝座的圣灵呢来做工的时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루자페이 10장 17-20절 사단 从天上像这个闪电一样掉下来的时间.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좌에서 부어주셨습니다. 使徒行传七章五十五节在宝座上呢见圣灵呢临到斯蒂芬身上 8장 26절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인도받습니다. 8章26节呢腓力呢按照主的使者的指示呢去做了 29절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29节呢圣灵呢引导了腓力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십니다. 39节呢圣灵呢带领腓力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우리 캠프의 배경입니다. 在天国宝座呢借圣灵做工呢这就是我们camp的背景 곳곳에 주의 사자를 앞서 우리 뒤에 보내사 그 캠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在各个地方在我们使者在我们之前之后呢来做工的 그래서 진짜 캠프에 보면 얼마나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那你实际做camp的时候，你知道圣灵是何等的在做工啊？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会发生很稀奇的事。 자,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那我们怎么来用这个系统？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 없고요. 哎呀，我们教会呢，圣徒不多。 낮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별로 없어요. 예, 白天做施工的施工者也没有啊。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시스템입니다. 在教会里面的所有的圣徒呢都是系统。 직장 가 있어도 시스템입니다. 在职场里面也是一个系统。 집에 있어도 시스템입니다. 在家里也是一个系统。 오히려 낮에 캠프 가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곳에 가 있잖아요. 反而呢，比起在白天呢去做传道运动呢，就是在更重要的地方。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버리면 모든 성도가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所有的圣徒呢活起来的时候，他们都是门，也是路。 캠프의 제1 황금어장은 우리 자신이겠죠. 那camp的第一个黄金市场就是我们自己本身。 우리가 살아나버리면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만나는 사람이 문이 됩니다. 我们活起来的时候，我所见到的人就成为门，成为一个路。 내가 가진 업이 기능이 전부 세계복음화의 문이 돼요. 那我拿着那个业，而且技能呢，全部都是世界福音化的路。 내 삶 자체가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거죠. 我的人生，我的生活本身呢会改变黄金市场。 제2의 황금어장이 교회 안입니다. 那第二个黄金市场呢，就是教会里面。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나면요. 성도들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들이 많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教会里面的圣徒活起来的时候，透过圣体们呢，有很多重要的事会起来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所以呢，我们教会同工呢，要把每一个圣徒看为是一个宝贵的。 한 사람에게 생명 걸 수 없는데 어떻게 열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까? 你连为了一个人都没有办法摆上这个生命的时候，你怎么能为十个人呢？为那么多人的祷告呢？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봐야 돼요. 你要仔细看每一个圣徒。 그 사람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놓고 기도하면서 자세히 봐야 돼요. 你要放在那个人的人生的未来过去和这个今天呢要仔细看仔细祷告。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두고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자세히 봐야 돼요. 你要放的那个人神到底在他身上的作为是什么？你要仔细看、仔细学习，而且要祷告。 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도, 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전도가 뭘까? 那只有那个人能够享受祷告和传道到底是什么呢？ 그거를 찾아주다 보면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시스템이 있고 문이 열립니다. 你帮他找出这个的时候，在这个圣徒们身上有很多的门，有很多的这个路啊。 뿐만 아니고 현장에 가 보면
不是这样子，当你去现场的话， 자기는 복음 안 받으면서 문을 열어주는 불신자도 많습니다. 也有呢，自己呢不领受福音呢，反而给开门的这些微信者。 그래서 불신자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你这个微信者呢，也可以用成为系统，也活用为系统。 제가 한 지역에 중학교 앞에 캠프팀을 보냈는데요. 我在一个地区里面呢，就是说送了캠프组呢到那个地区。 청소년을 놓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 팀을 보냈습니다. 我就就是放着青少年呢，每天用泪水祷告的这些指示，让他去了。 이미 그 집사님 중에 한 명의 딸이 그 중학교 다니고 있어요. 因为那个组里面的一个指示，他的女儿呢，在那个中学上学。 계속 기도하다가 그 학교 쪽으로 캠프를 보냈어요. 那一直祷告当中呢，我就让他们到那个学校做 camp。 그 아이가 같이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막 많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这个孩子呢，放在心里一起祷告的时候，他就开始讲他同学的事。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칼로 자기 손목을 자꾸 긁어서 피를 내는 애들이 있어. 像最近的孩子啊，他们总是呢用刀呢割腕呐，流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한대요. 啊，不是想死，乃是为了活。 죽으려고 하면 확실히 끄면 되는데. 피 조금씩 조금씩 나는 것만큼만 꺼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那如果是想死的话，就一下子割就好了。他们就是为了活，他们一点一点割，然后疏解他们的压力。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도. 啊，很会念书的孩子，功课好的孩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칼 긋고 휴지로 피 닦고 다시 가서 공부한대요. 啊，到了洗手间呢，他用刀呢轻轻割流血，然后再来念书。 이 아이 자기 친구 중에도 너무 심해서 정신과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다 동시에 당조나 이외 太 严重了, 所以 다 受到 정신科的 这个 帮助.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캠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然后 放在那个 동시에 祷告 进行 캠프. 그 학교 바로 앞에 보니까 홍떡볶이라고 떡볶이 집이 있는 거예요. 나 학교 前面에 有一个 卖 辣年糕的地方啊. 이 집사님이 홍씨거든. 아, 다姓洪. 어, 홍떡볶이다 이래가지고 처음엔 재밌게 또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가 본 거예요. 아, 가까이서 아야, 是红辣年糕，很开心啊，然后就去了。 근데 그 아줌마에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 학교 아이들이 막 거기 바글바글한 거예요. 那跟那个大婶呢讲话的时候呢，就知道那个学校的学生一大堆都会进来。 조용할 때 이 아줌마에게 복음 전하니까 안 받아. 但安静的时候，向这个大使传福音的时候，他不领受。근데 도대체 뭐 하는 팀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야기를 했대요. 他就问了你们这个组是指什么组啊？那就说了。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해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이들이 불쌍한데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왔다. 那孩子们呢？他们自约，而且他们这样做很严重，所以我们想跟他们传福音，所以来了。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장소가 없는데. 여기서 떡볶이 먹으면 좀 해도 되겠냐? 那就是想跟这些孩子们讲讲话，但没有地方，我们能不能变吃辣年糕，然后跟这些孩子讲话？ 아유, 뭐 그래 좋은 일을 하시냐면서? 他说你们做这么好事啊！저 안에 방이 있으니까 막 얼마든지 쓸 없어. 他那里面有房间，那你就进去用吧。 자기는 안 믿으면서 문 열어주고 장소 제공하는 분도 있어요. 也有呢，自己不信呢，但是打开门呢，提供场地。 그 다음 날 그 아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영접하고 다락방도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第二天呢，就让那个孩子来在那里讲了福音呢，他接待了，开始了楼房。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학교 아이들을 시골에 캠프를 보내봤어요. 那就是我们人呢领导着学校的学生，让他们到乡下做这个传道营。 동네 이장님이 복음 전하니까 안 받더래. 那那个地区的里长啊，就是向他传福音，他不信。 그러면서 아 우리 마을에 저기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암 환자, 막 또 이상한 사람 막 다 가르쳐 주더래. 他说我们村子里边那边有个精神病的人，那边得了癌症啊，那边有什么时候属灵问题啊，都告诉了我们。 또 뭐 국제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할머니 밑에 크면서 너무 외롭다면서 막 다 가르쳐 주더래. 然后呢，国际结婚的孩子们呢，他们在奶奶手下成长啊，所以都很孤单了，都告诉了我们。 그 얼마든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저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你们随时呢来我们村子呢去帮助他们吧。그 자기 마을 회관도 빌려주고요. 这些还给我们那使用这个他们的地区的会馆。
잘 활용하면 불신자도 얼마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其实呢我们好好去活用的时候在微信这里面有很多的系统. 그 제가 그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 우리 복음 가진 너무 좋은 청소년들 많이 있잖아요. 因为我们人的领导者学校呢有很多呢就拥有福音的好的青少年嘛. 토요일 날 뭐하노? 我说礼拜六你们在做什么呀? 이 동네 아이들 모아가지고 좀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놀아라. 你们呢就是说跟招举呢这个地区的这些孩子们一起来打篮球啊玩啊跳舞吧 시골 마을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 TCK들이 너무 많이 방치돼 있는 거예요. 在乡下村子里面有很多的多文化家的孩子们就放置在一边嘛. 부모들은 도시로 다 가고 할머니들이 키우니까 애들이 놀 사람이 없어. 이父母呢都到都市去工作啊，就是那些老人家养他们了，所以这孩子们没什么可玩的。 그 시스템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거든요. 那我就提议呢，你们做一下这样的系统吧。 동네에서 너무 좋아하고. 那个地区人就很开心。 학교에 공문을 보니까 학교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那公文呢提升在学校里面，学校也很开心。 토요 문화 학교. 就礼拜六的文化学校。 그 동네 아이들 차 운행해 가지고 토요일 날 싹 모아 가지고. 然后用车子去接那些地区的孩子们来 축구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踢足球啊跳舞啊也画画 악기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也学习乐器呢也学习电脑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 같이 노니까 노는 게 쓰임 받는 거예요. 很喜欢玩的孩子啊就跟这些玩的孩子在一起的时候真的被使用了 춤 잘 추는 아이들은 아이들 불러 같이 춤추고 很会跳舞的孩子呢叫了孩子们一起跳舞 걔네들은 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옷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가족 같은 형 누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对他们来说呢不是需要什么面包啊需要什么衣服呢需要像家人一样的哥哥和姐姐嘛 자세히 보면 그게 더 필요해 가족이 필요 가족이 仔细来看呢他们需要的是家人 그 불러서 같이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거기 그 시스템이 세워졌다니까요 공식적으로 所以呢叫他们来呢一起吃啊一起玩的时候在那个地区里面已经形成了这样的文化了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所以在那个现场里面，神所愿的传道到底是什么？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면 보입니다. 你一直想呢，一直去思考的时候，祷告的时候就会看到的。 24. 24.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那怎么样才能够救活这个现场呢？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怎么样才能够进到他们里面呢？ 한번 진짜 계속 기도해 보세요. 各位真的持续祷告看一看。 초등학교 교사를 키우는 교육대학교. 就是培育呢国小老师的这个教育大学。 답이 없어. 没有答案。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현직 초등교사와 교육대학생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那一祷告的时候就认为呢，就是说，就是限制的老师呢跟这个教育生们呢能够见面就好了。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앞에 커피숍에서. 一个一次呢，在学校的咖啡店。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학교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교육대학 학생은요 완전 살아있는 이야기야. 那老师们来了以后说，哎呀，我们进学校，今天发生这样这样的事情的时候，这些教育大学生嘛，对他们来讲是活生生的事嘛。 아이고 우리 반에 이런 이상한 아이가 있고 이런 학부모가 있어서 요즘 너무 골치 아프다면서. 哎呀，我们班上啊，最近有这样很奇怪的孩子，有很奇怪的这个。 한 초등학교에는 60명이 정신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교육대학생은 어떻게 교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那听到这些例子的这些教育大学生们，他们就答案出来嘛，该怎么教导这些孩子们嘛？ 그거 계속 인도받다가 나중에 NGO까지 만들어졌다. 那这个一直受引导的时候，后来我们做了NGO。 정식으로 등록해서 교육 NGO, 에드하트 NGO가 만들어졌어요. 那正式的我们登记了，就是说教育的这个 에드하트 这个 NGO啊。 그래서 중국도 그런 교육이나 복지나 치유 쪽에 시스템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那中国也是呢，像这样的教育呢，或是像这样子的医治的部分呢，就是我们持续有这样教育是最好的。저는 중국의 어떤 팀들 포럼 들어보면서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我听到中国的一个组呢他们论坛的时候我就觉得是有可能性的 어떤 지역의 공안 지도자가 당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 운동이라면 우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데가 나왔어요. 那某一个地区的公安所是你们所传的这个福音的话他们就肯定说可以传 우리는 외국인 도움 받는 게 아니다. 전도 운동을 잘하니까 조금 배울 뿐이다. 我们不是受外国人的帮助只不过他们比我们做传福音的更行啊所以我们受他们帮助 외국 그 교회나 지도자의 영향 받는 걸 제일 불편해하거든요, 중국이. 이 중국은 매우 불편하다. 외국인과 외국 교육의 영향.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팀이다. 우리는 스스로 站起来, 우리는 听话语的, 而且 听信息的人. 그 한국에 지원 안 받나? 우리 안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헌금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那你们不受韩国的支援吗？我们没有啊，我们自己祷告，那我们自己奉献的。 없으면 안 쓰고 생기면 쓰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원하면 모든 장부 공개하겠다 이 나온 거예요. 那到目前就是我们有我们就可以用，没有的话我们就不用了。你看我们的账本呢很清楚。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된 이야기를 쭉 듣더니요. 당신 같은 기독교 같으면 우리나라에 도움 되겠다. 那他就说，他们就听到了，就是这样的人呢，改变了，得医治了，站起来的时候，他们就光就是说，像你们这样的基督教的话，能够改变我们国家的。 법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허가증 줬어요. 现在法律上呢，给他呢，在法律上规定的能够讲道的资格。 그래도 지금 나라 전체 분위기가 이러니까 40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那现在国家政策呢是这样子，所以你不要有40个人以上的聚集。 40명 넘으면 다른 곳에 따로 모여라. 如果超过40个人的时候就分散在别的地区吧. 그 성경적 전도 방법이거든요. 那真的是圣经性的传福音方法. 그래 지금 허가 받고 설교하고 훈련 받고 전도하고 그런 팀도 있어요. 所以有的team呢，他们呢收到了许可呢，然后呢听话语呢，而且受训练，而且去传福音.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인정할 만큼 복음 운동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那希望呢，连中国的政府呢，也能够肯定呢，能够有这样确实的福音运动要起来。 너무 이상하게 무너지는 청소년들이 살아나면 합법적 교육 사역 할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어요. 대안학교. 那就是说呢，是啊，就是说那些跌倒的孩子们呢，他们呢能够有改变过来的时候呢，就有这个戴安学校合法化的。 정신 문제가 진 사람이 복음으로 막 확실하게 치유되고. 那有精神问题的人借着福音呢，确实的得医治。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면 那些中毒的人酒精中毒的人吸毒的人呢借着福音呢能够受到得医治的话 인정받고 합법적인 치유 사역도 할 수 있어요. 能够受肯定呢能够成为一个合法化的医治施工. 우리는 그 시진핑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我们是为了习近平祷告，为了中国福音化，为了中国的百姓的人。 모든 재정 공개하면서 진짜 국가를 위해 그 사역하는 그런 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중요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那就是说把财务呢公开了以后呢，真正是呢在国界受到肯定的时候呢，就是才能够做正确的施工啊。 그래서 국가에 좀 명찰 달고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고 교도소에도 들어가고 중독센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所以拿着国家给的那资格证呢，能够进到医治中心呢，精神医院呢，或是那些戒毒中心呢。 불신자가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有呢，未信者能够接待的那一天领到。 자뿐만 아니고 이런 자료나 미디어도 굉장한 요즘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像这样的资料呢，或者媒体传播呢，是一个非常重要的系统。 그 필요하면 초청도 하는 거죠. 有必要的时候也可以邀请. 자, 그러면 캠프를 어떻게 구상하면 좋겠냐? 那我们怎么来构想这个 camp?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现在呢，很多的话呢，就是重复的讲. 일단 캠프를 시작할 때는 전체가 어떻게 하면 동시에 빨리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를 구상해야 돼. 首先呢，我们要想到呢，我们做 camp 的时候，如何让整体呢快点的，然后一起做。 초등학교를 맡았다. 모든 초등학생이 어떻게 한 복음 들을 수 있을까? 如果我们做国小生的时候，让所有的国小生呢，如何呢都能听到福音呢？ 청소년을 맡았다. 우리 지역의 모든 청소년이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복음 들을 수 있을까? 如果负责青少年的时候，让我们地区的青少年如果呢都能够听到福音呢？ 전체가 빨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해야 돼. 我们要想到了让整体呢快点听福音的这一部分。 두 번째 구상은 뭡니까? 第二个呢？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제자를 찾아낼 것이냐? 那如何在那里面找门徒？ 전체 다 듣게 못해도 전체 영향을 주면서 빨리 제자부터 찾아야 돼. 虽然不能够全部听了，能够带来极大的影响了，要快点找门徒。 그리고는 세 번째 그 제자를 지교회화시키면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第三个呢，让那个门徒成为地教会化呢，而且立这样的系统。 이미 지교회 요원과 전도 제자 팀을 보냈다면 현장에서 찾은 제자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如果你已经立了地教会的要员呢，和那有这样系统的时候，在那里要快点去做。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那结尾呢？ 자기들끼리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 让他们自己呢，能够持续做传道者的生活。 전도자의 삶의 핵심은 뭐죠? 那传道者的生活的中心是什么？核心是什么？ 세 가지. 三点。 말씀이 성취되는 삶. 那话语成就的生活。 기도가 응답되는 삶. 那祷告蒙应允的生活。 전도가 되어지는 삶. 那传道呢必成的生活。 그 축복을 자기들끼리 지속할 수 있도록. 那这个祝福呢，他们自己能够持续的。 그러면 메시지만 계속 공급해주고 훈련만 계속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那只要呢，不断给他们信息，而且呢，给让他们能够来参加训练就可以了。 그러면서 전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되죠. 然后让他们整体呢，能够跟随这个话语的流向就可以。 자, 여섯 번째 캠프의 베이스는 어디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은가? 那第六个 캠프 的 base 呢，就是说那个地方是哪里最好呢？ 처음에는 본부 캠프 진행자가 인도하는 캠프를 통해서 쭉 인도를 받으면 이제 좋죠. 第一个是呢，就是本部的施工者呢，就讲到这个 캠프 的信息，而受这样的引导是最好的。 그러나 항상 본부 캠프 진행자가 와야 된다면 틀린 겁니다. 如果呢总是有这个本部的带领者来讲的话，那是错的。 이제 교회가 베이스가 되어서 그 지역에 이 캠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야 돼. 那必须要教会作为这样的根基呢，然后呢，在那个地区里面一直要做 캠프 才是。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 안에 교역자 개인 개인이 캠프의 베이스가 돼야 돼. 然后来呢，在那个教会里面的教牧同工，每一个人成为那个 캠프 的 베이스 就可以。 그래서 뭐 어린이 맡은 교역자는 어린이 현장에 전도 캠프 일어나고. 那就是说，做儿童施工的这样的教牧同工呢，他们就开始做儿童施工的传。 청소년 맡은 교역자는 청소년 현장에 캠프 일어나고. 那负责青少年呢，在青少年线上的有这个传道起来。 그러다가 베이스가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然后呢，这个根基呢又跑到哪里去？ 전도 제자 개인 개인에게로 옮겨가야 돼. 这挪到了传道门徒每一个人身上。 나중에는 중직자가 전도 제자가 막 계속 캠프에 역사 일어날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甚至于做到呢，后来呢，种植者呢，而且呢，传道门徒呢，他们个人能够兴起来为止。 나중에는 뭐 이 전도 제자 중직자가 캠프 진행자가 돼서 성도들하고 같이 캠프하는 거예요. 后来呢，传道门徒呢，种植者呢，他们呢，能够站起来引导这个camp呢，让圣徒能够蒙恩。 목사님과 소통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那跟牧师呢交通呢，而且受牧师的指导呢，都能够受引导的。 그러면 이 캠프에 있어서 직분별로 역할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那在这个camp里面，按照职分的角色呢，要怎么分呢？ 교역자는 항상 캠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 那教牧同工呢，总是要有这个camp的计划。 어떻게 캠프를 하면 좋을까? 怎么做 캠프 比较好呢? 저 지역을 어떻게 캠프하면 좋을까? 那个地区要怎么做 캠프呢? 야, 저 좋은 요원이 나왔으면 저 사람을 활용해서 어떤 캠프를 하면 좋을까? 有那么好的要员出来的时候，我们怎么样来活用他呢，来做这个传道营呢？ 이 코로나 기간에는 어떤 캠프를 하면 좋을까? 在这个新冠肺炎的期间里面，我们来怎么做 캠프呢？ 내년에는 어떤 캠프를 하면 좋을까? 那明年呢，我们怎么做 캠프呢？ 항상 캠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 总是要有 캠프的计划。 늘 캠프를 질문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总是呢，像这个camp呢，我们要提问呢，而且去思考啊。 두 번째 중직자는 한 지역에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돼. 然后种植者呢，在一个地区里面要得着地教会的应允。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완전히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那起码呢我所住的地区呢我自己的职场里面必须要救活他们嘛。 세 번째 평신도는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캠프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再来是平信徒呢就一个礼拜哪怕一个小时呢能够持续去的那个camp现场。 교역자를 따라 중직자를 따라 같이 가도 되죠. 那跟着教牧同工跟着种植者的一起去也可以。 자 이렇게 해서 캠프를 총정리했습니다. 那我是这样子把camp总整理了。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중요한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那我们拿着整理好的这个内容呢，希望大家得着重要的应允。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교회 안에서 전도 캠프가 일어나야 되겠죠. 那实际上立了地教会的时候呢，在这个地教会里面要有传道引起来嘛。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要怎么做？ 사실 전도 캠프는 굉장히 빛을 비추는 행복한 축제거든요. 其实呢传道营呢是一个发光的是最幸福的时间。 근데 실제로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有很多人呢实际上有负担呢而且感到很困难。 그건 왜 그렇습니까? 那到底为什么？ 이 전도 캠프의 세 가지 시간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一是不太明白呢传道营的三个时间表。 무조건 역사 일으키러 가지 마시고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那不是呢意味的去呢兴起了这样做起来呢是要懂得看时间表。 무조건 뭔가를 막 성취하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가지 마시고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那不是要去了要成就什么呢是要懂得看这个时间表。 오늘 제자 못 찾으면 밥 먹지 마세요 막 그런 식으로 괴롭히지 마시고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你不要说了哎呀今天你没有找到门徒就不用吃饭了不要这样危险要懂得看时间表。 시간표만 잘 보면 행복하게 축제로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如果你懂得看时间表的时候呢就很幸福的然后这个camp呢就能成为一个庆典。 왜 요즘 성도들이 캠프에 잘 안 오지? 为什么圣徒最近呢不来参加camp呢？ 사명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并不是他们没有了使命。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이 내심 深处呢 仍然有呢 爱主的心呐。 진짜 전도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니까요. 那真的想过传道的生活呢在内心深处还有。 근데 잘 안 되고 힘드니까 나는 캠프 할 사람이 아닌갑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他们认为呢他们很辛苦也做不来说哎呀我不是做camp的人呐。 자꾸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뿌리 내린 거지. 所以一直往后退呢所以心里有放弃的心。 시간표를 잘 못 알려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因为你没有告知他这个时间表，所以有这样的现象。 근데 우리 교역자가 이 시간표를 잘 이렇게 맞춰주기 시작하면 점점점 캠프하는 분위기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那么教务同工呢，就是按照他呢，就是说给他看到这个时间表的时候呢，慢慢慢慢camp就能活起来。자 실제 캠프의 첫 번째 시간표가 뭡니까?那实际camp的第一个时间是什么呢？ 열매를 얻기 전에 확인하는 캠프가 중요합니다. 那结果之前呢，先要确认的camp是很重要的。 뭔가 전도 행위 이전에 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那我们在做传道行为之前呢，总是要看到什么嘛。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为什么不是福音就不行的？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캠프가 이 캠프입니다. 所以看四福音书呢，耶稣的带着门徒呢，这就是camp。 사람을 많이 모으러 나간 캠프가 아니었잖아요. 并不是聚集很多人就是camp。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수천 명이 따라올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도망가셨습니다. 但兴起了五饼二鱼呢，有很多人跟随的时候，耶稣呢却到了加百农。 숫자를 모으러 나간 캠프가 아니었어요. 这不是为了聚集人数的camp。 열매를 얻으러 나간 캠프가 아니었어요. 不是为了结果的camp。 뭔가를 확인하는 캠프였어요. 是确认了某些部分的camp。 뭐를 말입니까? 是什么呀?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像教材里面的。 복음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봐야 돼요. 我必须要看啊，没有福音的人，他们过的人生是何等的凄惨啊。 세상에서는 다 가졌는데 영적인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봐야 돼요. 那必须要看到在世上呢什么都有了就是没有这个属灵的部分而且非常凄惨的要看到这一部分。 칠판에 적힌 12가지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의 그 문제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那在黑板上写的这十二个人生的问题里面呢，你实际到现场去看才是。 그 복음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봐야 돼요. 你要看到那个没有福音的绝对不可能的现场。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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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만 말하시는구나. 所以我们的教会的牧师一直讲福音福音福音福音 현장을 보면서 복음의 소중함과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那个看着现场能看到福音的宝贵性和价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곳마다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那耶稣所带门徒到了现场看到那些来不治之症的人有精神病的有什么病的人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所以需要福音. 나는 지금 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가 말이에요. 我现在与主同在是何等的祝福. 이런 복음과 구원의 소중함을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在现场能够呢看到了这个福音和得救的宝贵性.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정말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所以呢像使徒行传十三四十八节有渴慕的人已经预备好了. 어제도 제가 통화했는데 昨天我也通过电话.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사고 난 친구가 지금 복음 받고 이제 저하고 영상으로 다락방하고 있거든요. 在美国呢，Grand Canyon那里呢，从那高山上掉下来的孩子，他呢领受了福音，现在跟我呢领受话语。 22m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他是在22米高的地方掉下来，从头呢是先落地的。 1년 8개월째 수술하고 재활하면서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他呢就是开刀啊，而且呢现在在医院里面还在医院里18个月了。 얼마나 복음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他非常渴慕福音. 갈급하기도 하고. 也渴慕.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거예요. 当然呢要等着看到他呢非常用喜乐心呢来领受福音.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못 만나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할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처음 했어요. 因为新冠肺炎呢，所以我们没办法见面呢，所以我们要上网online来领受福音，好不好？他愿意从昨天开始了。 그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有预备好的人.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만 자꾸 이야기하는구나. 아，因为这样子我们教会呢讲到了唯独传道啊。 전도의 중요성, 시급성. 那传道的重要性、紧迫性。 그러면서 현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然后呢，一直看着现场的时候，就知道神的心，爱灵魂的心。 결국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통해 언약적인 한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죠. 所以呢，若不是福音是不行的理由呢，就有应许的恨在我们的里面。 기존 신자를 만나서 대화만 하다가 왔지만 종교에 빠진 현장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那我们呢见到了以信者的现场呢，只是看见了跟他讲话而已，但是却知道陷入宗教里面的那个内容。 기존 신자와 한참 대화하다 왔는데 복음 전혀 모르고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네. 那跟以信者呢讲话讲了半天的，他们对福音呢对传道呢根本不懂。 지나가다 보니까 막 이단들은 막 날마다 돌아다니네. 然后你走来走去，看到那些异端呢，每天都在做。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뭔가를 보고 우리 안에 전도자의 한이 생겨야 돼. 那看到这样的现场的时候呢，就是在我们里面也有这个恨呐。 저도 무너진 현장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게 하셨어요. 神也让我看到很多呢那些跌倒的现场。 복음 없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무너진 현장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我看到了很多呢那些呢没有福音直接去教会的那些呢跌倒的现场和人。 교회 다니는 장애인들이 영적 문제 빠져 있는데 복음 하나도 모른다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而且我也确认了，就是去教会的那些残疾人士呢，他们呢没有确认到福音呢，而且跌倒的人。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무속인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我也确认到了，去教会的长老呢，他呢就因为没有福音呢，所以去找这些武术人去算命啊。그 장로님이 무속인 돼 있는데 막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所以你看，长老去见这个算命的人，多多。 真的不像话. 딸이 가출했는데 7년 동안 못 찾았대요. 他女儿离家出走7年了，就是找不回来。 무당이 가르쳐 줘가지고 시체로 찾았답니다. 那算命的人告诉他，然后找到了那个尸体。 그 뒤로 계속 무속인 찾아가다가 신받아 버린. 后来呢，一直去找这个无数人呢，结果他接轨了。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所以真的没话说。 확인해 보니까 이 복음 들어본 적 없대요. 确认一下才知道，他根本没有这个福音。 대신 사과했어요. 我就开始跟他道歉。 작년 교회 다닐 때 이 복음 말해주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대신 사과했어요.
长老，你去教会的时候，你没有听到这个福音，没有人跟你讲这个福音呢。我代替他们呢，我向你道歉。 지금이라도 나와야 된다. 你现在呢要出来呀。 결국 이분 복음 안 받았어요. 他终究呢没有领受福音呢。 제가 낙심해야 됩니까? 难道我要灰心吗？ 그날 돌아와서 저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那天我回来了以后，我真的哭了很久。 복음 말해주지 않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那针对呢就不 不传教福音的教会呢，我心里非常难过。 저는 죽는 날까지 복음만 전하기로 그때 다짐하고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那是我决定了，到死的那一天呢，我要传福音呢，而且流了很多的泪水。 그러니까 몇 명 영접시켰다고 막 영접 카드 흔들면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요. 问题不在于呢，你让几个人接待了以后拿着那个接待卡，然后摇来摇去的。 처음에 새신자들은 우리 캠프하는 분들 그냥 따라가면 돼요, 편안하게. 那一开始呢，初信者呢，就是我们去做 camp 的时候，跟着我们走就好了，很舒舒服服的走就可以了。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어떤 현장을 보고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포럼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포럼. 然后施工者们呢，看到了某些现场的时候，回来以后呢，跟他们论坛就好了。 우리 어떤 청년을 권사님이 새신자 청년을 무속인 집에 막 데리고 가면서 막 너무 힘들었던 거야. 我们一个劝士呢，带着一个初信者青年呢，带他到那五十人的家，结果青年呢很受不了。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막 무속인 집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쫓겨나고 막 너무 힘들었던. 所以可能让他看到一个极大的光景嘛，所以呢去了还被赶出来呀。 그 청년을 불렀어. 我又叫了那个年轻人。 옆에 보니까 성당이 있는 거야. 旁边有个圣堂。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 성당. 那我们国家呢，文在寅总统，他的母亲现在也去了那个圣堂，天主教圣堂。 그 성당을 같이 들어가서 그냥 야 우리 성당 구경하러 가자 하고 쭉 이렇게 돌아봤어. 我就跟那年轻人说，走啊，我们去看一下圣堂啊，就转了一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그림으로 열몇 개를 이렇게 양쪽 벽에 달아놨더라. 那双边的墙呢，十几幅画，他画的耶稣呢，就挂在十字架的那个画。 예수님 사형 선고 받으시다. 那耶稣呢，就是说判了死刑。 십자가 지고 가시다. 然后背着十字架走。 첫 번째 넘어지시다. 啊，第一次跌倒的光景。 두 번째 넘어지시다. 第二次倒下来的光景。 십자가에 달리시다. 挂在十字架上。 죽으시다. 死了。 그리고 끝이에요. 这样就完了。 쭉 보다가 뭐 이상한 거 없냐? 一直看了有没有什么奇怪的？ 지금까지 복음 들었는데 뭐 좀 다른 거 없냐? 有没有到现在你所听的福音和这些不同的地方？ 부활이 없는 것 같은데요. 他说啊，好像没有复活耶。 그래, 부활이 없잖아. 不是啊，没有复活啊。 예수님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있네, 여는 보니까. 我看这个画呢，耶稣还是挂在十字架上嘛。 그 밑에 보면 그 신부한테 죄 이야기하는 고해 성사하는 데가 바로 밑에 딱 있더라. 那下面呢就有向神父告捷的那个房间，一个小小的房间。 그리고 마리아 사진 걸어놓고 촛불 불 켜놓고 뭐 그랬더라고. 而且有玛利亚的那个画呢，然后下面有蜡烛在点蜡烛。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신 거야. 这耶稣呢死了以后复活了，现在以圣灵呢在你的里面。 촛불 필요 없어, 신부님 필요 없어, 바로 너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那不需要点蜡烛，也不需要神父啊，你直接呢能够向神祷告的。 네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의 복음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那你所领受的福音呢是何等呢？是圣灵的这个福音呢，所以是何等感谢啊！ 그거 보고 와도 돼요. 啊，只是看这个回来都可以。 그래서 뭔가 캠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말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各位呢，不要呢，因着camp呢有负担呢，要看到最重要的回来就可以了。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제 되어지는 캠프의 시간표가 옵니다. 那就会临到在马可格罗里面形成的必成就的这个camp就可以了。 이 확인하는 캠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那透过这个camp呢，你能够确认的唯独基督呢，而且神的国和圣灵就可以了。 그거 붙잡고 1장 14절 드디어 내 현장에 마음을 담고 진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 这个呢，真的把这个现场，我的现场呢，我的地址呢，放在心里祷告的那个现场。 우리가 있는 지역에 마음을 담고. 那就把我的心放在我们所住的那个地区。내가 다니는 직장에 마음을 담고. 放着我所上的那个公司。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마음을 담고 放着呢我们孩子去的那个学校 1장 14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계속 시간표 따라오는 겁니다. 那一章 14节 他们祷告的时候呢持续有了使徒行在第二章的作为起来 사도행전 1장에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那抓着使徒行在第一章的应许祷告了 시간표 따라 2장의 응답이 오잖아요. 按照时间表有第二章的应允来 어느 날 3장에 안진뱅이가 복음으로 일어나는 증거 주시잖아요. 有一天呢就会给你呢第三章呢就是缺点呢领受了福音站起来的证据 사도행전 4장 핍박이 와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使徒行在第四章即便有逼迫来也没办法拦阻他们 5장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시험이 와도 그 교회의 복음 운동을 막지를 못했어요. 第五章呢就亚拿尼亚撒菲勒呢他们受到试探而死了但是那个教会也没什么问题 6장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일꾼을 세우는 기회로 응답받았습니다. 第六章里面教会里面有纠结的时候呢却成为一个能够立工人的时候时间 7장에 스데반이 죽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第七章呢，斯蒂芬死，有发生了斯蒂芬死的大患难。 그러나 8장에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第八章呢，分散的呢门徒呢就到了撒玛利亚和整个地区里面。 9장에 최고의 핍박자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第九章呢是最大逼迫的保扫罗呢贵主了。 그 어마어마한 나라 로마의 군대 장관, 로마의 군인 장교.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再来就是说呢，这意大利呢，就是说军队长官呢，哥尼流呢信主了。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되어지는 캠프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那不断兴起来，无人能够阻挡的必然形成的这个camp。 그 안에서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이 계속 번져간 겁니다.在那里面有生命运动、话语运动、门徒运动呢，不断的扩散出去啊。 그러다가 이제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이 되어지는 제자들을 묶어서 도전하는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然后呢，其中有生命运动、话语运动、门徒运动呢，这自然形成的运动里面呢，这个不断的扩散下去，成为一个挑战，能够挑战的camp。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那教会就是安提亚教会。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도전하는 캠프를 했습니다. 到亚细亚呢，亚该亚呢，就不断挑战的camp。 죄 없다고 풀어주는데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도전했습니다. 说没有罪呢，给他解放的时候，他还是向着罗马去挑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你必站在该撒面前。 계속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一直向着该撒呢上诉呢，走到罗马去。 그 과정에서 로마서 16장에 30명 제자 데리고 로마 복음을 향해 뛰어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 중심으로 완전 30명의 전도 제자가 일어나서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캠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希望借李牧首为中心呢在整个地区呢整个现场里面有camp运动起来 우리 부교역자들 통해서 각 파트마다 아주 전문성 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借着副教牧同工呢在各个部门里面呢能够有确实的传道运动能够兴起来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 교회 꼭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大家成为一个圣经性的传道运动的一个榜样楷模 우리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도 이 세 가지 캠프 시간표를 가지고 편안하게 지속적인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所以在中国的神学生们呢，也拿着三个呢传道营的这个时间表的方向，也很舒适的、舒宜的去做。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전하기도 하고. 有的时候等着，有的时候挑战。 그 시간표를 잘 보면서 성령 인도를 꼭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希望大家好好看这时间表呢，能够好好受那圣灵的引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서 평상시에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상시에 교회에서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웠습니다. 바나바가 훈련했죠. 바나바 훈련다. 마가다락방에서 온 지도자입니다. 是在马可的阁楼里面来的领导者。 마가다락방이 일어났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他当然会讲到在马可阁楼里面发生的事吧。 본부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我们说这是一个本部训练。 그 내용을 교회 안에서 1년간 적용시켰습니다. 교회에. 那在教会里面一年来呢，把这个内容呢适用在教会里面。 교회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也是教会的训练。 제자만 나오면 데리고 현장 가서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那只要门徒出来的时候，让他给他看了，给他确认，给他看，给他确认。 보여주는 현장 훈련.
那是能够给看的现场训练。 그래서 본부 훈련, 교회 훈련, 현장 훈련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된 사역자들이 납니다. 所以呢，本部训练、教会训练呢，现场训练呢，就是说不断的去寻找去做的时候，才有真正门徒起来。 네. 그래서 뭐 코로나 기간이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귀중한 전도 제자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虽然是新冠肺炎的期间呢，但是各位不要萎缩呢，不断的做呢，能够信心呢，真正的传达门徒。 그러면서 그 전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들이 보이죠. 你仔细的看传道门徒每一个人的手呢，神有针对这个人所预备好的。 그러면 기도하던 황금 어장과 맞아질 때는 그 사람 붙잡고 전도 캠프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那刚好呢，跟你的所所借祷告所预备的黄金浴场，如果对的时候，就带他进去做。 자, 결론입니다. 结论。 지금부터 모든 만남이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现在开始，所有的见面呢，都能称为camp。 모든 사건이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所有的事件呢，都能称为camp。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让我们所剩下的余生呢，都能称为camp。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每个人成一个发光的camp人生。 그래서 모든 사건을 캠프로. 所有的事件呢都是camp。 아이들 생일 잔치하면서도 아이들 초청해서 캠프로. 孩子们生日宴会也是呢，邀请孩子们做camp。 결혼식 하지 마시고 결혼식 캠프를. 我们不是举办结婚典礼，是结婚camp。 장례식 하지 마시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장례 캠프라는 거예요. 我们不是行葬礼呢，他已经到了天国嘛，所以我们有葬礼camp。 아, 우리 제가 있던 지역의 장로님이요, 아주 건강한 분인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那我那个地区呢，有个长老非常健康，但是他得了肺炎末期。 매주 찾아갔는데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게 보여요. 那每周去看他的时候，本来是站着的，结果躺坐着，然后躺下，身体越来越弱了。 힘이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也没力呢，就写信。 복사해가지고 모든 자기 친척 사람들에게 다 보냈어요. 他把它列印出来，然后就发给所有的亲戚和他的朋友所认识的人。 예수 믿으라. 信耶稣吧。 그리고는 전도 자료 딱 준비해놓고. 찾아오는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물 주고 그래 하셨다니까然后准备了传道者呢只要来找他来看他的人呢就是说向他们传福音而且准备礼物给他们 장로님의 형제가 8명, 부인 되시는 권사님의 형제가 8명. 그러니까 얼마나 친척이 많아요.长老的弟兄姐妹八个人，然后长老妻子的弟兄姐妹八个人，所以很多人嘛。 자녀들에게 부탁했어.而且拜托他的儿女们。내가 죽거든 절대 울지 마라.我死了以后呢，绝对不要哭。 찬송을 불러라. 唱诗歌吧. 그리고 내가 아직 복음 다 못 전한 친척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 而且呢，我福音没有传遍呢，所以有很多亲戚没有听福音。 그 봉투 작은 거 들고 오든 안 들고 오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자료 주라면서. 그 유언이에요, 유언. 那就是他的遗言，就是说，不管他们来了以后呢，就是要把这个福音资料给他们。 그 이분이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他是十二、二十四呢，圣诞节的前一天过世了。 그 유목사님 직접 가서 예배도 한번 인도하셨거든. 那柳牧师呢，亲自呢去带领了礼拜。 나 또 그런 장례식은 처음 봤네. 我第一次看过那样的葬礼。 그 자녀들이 믿음 좋거든요. 他的儿女们的信心非常好。 큰 현수막에다가 저만큼 큰 현수막에다가 이 장로님 환하게 웃는 사진을 출력해서 붙여놨더라고요.那把一个把那长老照片呢贴在一个很大的那个布条里面呢，在长老笑的那个面容。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써놓고.那写的在天国我们重逢吧，爱我爱你们。 진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선물 주면서 캠프가 일어나는데 진짜 장례식이 축제였어. 真正的只要来的那些客人呢，给他们礼物，给他们福音的礼物啊，真的成为一个葬礼的camp。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다면서. 所以我们长老呢到了天国去了。 가족들 중에 뭐 슬퍼하는 분이 없어요. 家人当中呢没人悲伤。 장례 캠프. 葬礼 camp。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呢所有的人生呢本身成一个camp人生。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所走的每个地方呢，这个黑暗离开呢，有光照耀着。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전도 캠프 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今天读的罗马十六章二十节呢，让撒旦呢践踏在我们的脚下呢，就是说是我们做传道camp的时候。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我们相信我们每个人所走的地方呢，撒旦会跪下来的。 기도하겠습니다. 我们来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啊， 感谢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빛의 캠프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感谢神，你呼召我们为传道者，而且让我们过着那个光的这个人生camp。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중직자들과 함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让我们跟所爱的教牧同工和所爱的我们的所有的同工们呢，能够过着一个就是发光的这样传达camp的生活。 전 지역에 모든 나라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愿我们的教会像整个地区呢，能够做到发光的这样传达camp，成为这样的教会。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祷告是靠着永生的主耶稣基督圣名所求的。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4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